개인심 좋게 주시나? 하나만 보고 18 하기로 했고요. 자, 그래서 8개 중에서 몇 개? 8개 중에서 몇 개? 오케이. 2개 정도 어려운 게 있었어요? 어떻게 어려웠어요? 기억에 남는 어려운 거. What do you want to do?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기의 뭐 되고 싶는지 물어보고 뭐가 되고 싶다고 하는 거 쭉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오케이. 그래서 나, 선생님 저번에 배웠는데 또 배워요? 예! 왜요? 너 또 보고 싶대. 오케이. 나는 과학자 되고 싶다. 저번에 배웠는데 또 나왔어. I want beer. 오케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선생님이 아는 거하고. 투더? 소리 내서 따라 했어? 진짜? 그러면 이 소리가 맞는지 들어봐. To be a scientist. To be a scientist. 뭐래? To be a scientist. To be a scientist. 오케이, 그래서 나는 과학자 되는 것을 원한다가 뭐라고? I want to be a scientist. To be a scientist. 오케이, 계속해서 나는 예술가 되고 싶어요. I want 뭐라고? 그렇지, to be an artist. 뭐라고요? To be an artist. To be an artist. 그러니까, 오케이. 아까는 O였는데 여기는 왜 on이었는지 선생님한테 좀 더 얘기해 줘야 돼. 선생님 너무너무 궁금해 죽겠어. To be a scientist. To be an artist. 그렇습니까? 서희 표정이 네가 가르쳐 줘야지 모르는 표정인데. 알았어, 그러면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다음번에 네가 나한테 얘기해 줘야 돼. 네? 제 책 보니까 옆에 시아한테 커피도 받았어요. 오, 역시. 그 다음 이번에는 나는 뭐하다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뭐하다를 뭔가 조금 바꿔서 하는 것 만들어서 쓰네요. 그러니까? 네? 일단 시험부터 치세요. 빈자리 생기겠고요. 시험 되겠네. 뭔가? 오케이, 그래서 난 요리하는 게 좋아. I like cooking. I like cooking. 오케이, 그래서 왜 쿡이 쿠킹으로 모습이 바뀌었는지 좀 이따 선생님한테 얘기해 줘야 돼. 얘기해 주세요. 아, 이거 다시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 뭔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난 노래하는 게 좋아. I like singing. I like singing. 이거 똑같이 왜 singing, singing으로 모습이 바뀌었는지 선생님한테 얘기해 줘야 돼. 오케이? 자, 계속해서. 오케이, 나는 매일 별을 본대요. 오케이. 오케이, 선생님이 아는 거하고 좀 다른데 한번 들어볼까? I watch stars. I watch stars. 뭐라고요? I watch stars. I watch stars. 매일. Every day. Every day. 오케이, 좀 이따가 왜 I am watch가 아니고 왜 I watch인지 얘기해 줘야 돼. 그리고 왜 star가 아니고 stars인지도 얘기해 줘야 돼. 네가 얘기해줘라, 뭐 이런 표정이네요. I watch stars. 됐습니까? 다음 계속해서 나는 엄마를 도와드려요. I help my mom. I help my mom. I help my mom. 거기 여기 카페로 착각하시는 분들, 여기 카페로 착각하시는 분들, 예, I help my mom. I help my mom. 다음 every day. 여기도 왜 I am help가 아니고 I help인지 얘기해줘야 돼. 이게 좀 싫어? 알았어,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다음번 네가 얘기해 줘. 자, 넌 뭘 원하니? What? Do you want? Do you want? A say. 선생님 하는 거랑 좀 다른데. To say. To say. What do you want to say? 뭐라고요? What do you want to say? 여기 to가 왜 있는지는 선생님이 처음 두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번에 얘기해 줄 테니까 다음번에는
서희가 얘기 줘야 돼. 여기 to가 왜 있어야 되는지. 됐습니까? What do you want to say? What do you want to say? 뭐라고요? 그 다음에 뭐를 알고 싶냐고 그러네요. What do you want to know? To know. Know. Now가 아니고 know. 그래서 뭐 알고 싶니가 뭐라고요? To know. 됐습니까? 자, 그래서 몇 가지 설명드릴 건데요. Okay, I want to be a scientist의 뜻이 무슨 뜻이었냐면 나는 무엇을 과학자 되는 것을 뭐 한다? 원한다. 영어는 누가 뭐 한다를 붙여놔요, 항상.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말하고 좀 달라. 그래서 여기 I want가 있는 거고요. want의 뜻은 무슨 시니까 하다 시니까 그래서 여기 m이 필요 없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scientist는 과학자죠. 그쵸? 그러면 얘는 무슨 동사의 비동사네, 그치? 비동사의 뜻은 이다란 뜻과 있다란 뜻이 있다고 마르고 딸토록 얘기했죠. 그쵸? 그러면 be a scientist가 무슨 뜻이냐? 과학자 있다야, 과학자 이다야. 그러면 과학자다, 난 과학자다, 난 과학자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과학자가 되어야지 과학자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be a scientist의 원래 뜻은 과학자가 되다야. 원래는 아니 과학자 참 미안 과학자 이다야. 근데 우리말스럽게 바꾸면 뭐가 되냐? 과학자가 되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자, 근데 과학자가 되다는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to 없이 설명하고 있어. be a scientist의 뜻은 과학자가 되다라는 무슨 신데? 하다신데, 하다시 앞에 뭐 붙이면? to를 붙이면 과학자가 돼? 시 될 수가 있어. 이거 말고 세 가지 뜻이 원래 더 있어. 오케이. 서희가 길을 걸어가다가 to be a scientist를 주셨어. 그치? 그러면 이제 서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많이 있겠지만 만약에 선생님한테 들고 왔다, 나한테 들고 왔다. 선생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서희가 요것만 들고 오면 가르쳐 줄 수 있는 뜻이 네 가지야. 근데 서희가 길을 가다가 I want to be a scientist를 주셨다. 그러면 그때는 이 뜻을 네 가지 뜻 중에 하나로 정해서 가르쳐 줄 수가 있어. 그리고 I want to be a scientist 해서 to 뭐뭐 하다란 말에 왜? 저 이거 이거는 어떻게 듣고 해야지 패드에서. 일단 안 듣고도 고칠 수 있는 거 먼저 고치세요. 예, 됐습니까? 자, 과학자가 되다라는 하다시, 하다시 앞에 뭘 붙이면 to를 붙이면 무슨 뜻이 될 수도 있다? 과학자 되는 것이 될 수가 있어. 나는 과학자 되다를 원해, 되는 것을 원해.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뭐뭐 하는 것이고요. 뭐뭐 하는 것. 것이면 무슨 시는 무슨 식으로 바뀌었냐? 하다시가 이런 시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누구나 무엇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건 내가 이름시라 그랬죠. 무엇을 원하니? What do you want? 그랬더니 뭐라고 물었더니 What do you want? 그랬더니 I want to be a scientist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artist의 뜻은 예술가죠. 그러면 be an artist는 예술가이다 또는 예술가가 되다라는 뜻인데 앞에 to를 붙이니까 예술가 되는 것. 됐습니까? 하다시가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듬씨로 바꿔쓰는 거예요. to를 붙이면. 그러니까 나는 예술가가 되다를 원하다가 아니고 되는 것을 원한다고 되는 거예요. 여기에 to가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는 어고 여기에 on인 이유는 자,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 얘를 보고 무슨 의미라 배웠어? 다음이라고 배웠죠. 얘를 보고 뭐라고 배웠었다? 모음이라고 배웠어요.
artist를 쓰면 or 이렇게 쓰죠. 아 소리 무슨 소리? 아 그러니까 아 소리가 자음이야 모음이야? 모음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어가 아니고 어였습니다. Scientist를 한글로 쓰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렇죠? 이건 자음이기 때문에 어를 쓰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사과 할 때 사과 발음이 apple이지. 그래서 사과 하나를 a apple이라고 하지 않고 an apple이라고 하는 거죠. an apple 본 적 있죠? 본 적 없어요? an apple 본 적 있어요? a apple은 본 적 없고 an apple은 본 적 있지 않나요? 오케이. 냠냠. 자, 그 다음에 I like cooking의 뜻이 뭐죠? 안녕히 가세요. 오케이, 누가? 내가 무엇을 요리하는 것을 뭐한다? 좋아한다. I like가 이 뜻이죠. 자, 여기에 ing 왜 붙었냐? 이번에는 cook의 뜻이 뭐예요? 예. 아, 딴 걸, 아, 거기 밑에 있는 것 중에 골라서 하세요. 아, 딴 걸로 하기에 니가 어려울 텐데? 자, 요리하다라는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모든 하다시 속에는 to가 들어있고, 그리고 뭘 붙일 권리가 있다? 비동사를 붙일 권리가 있나요? 아니죠. 자, 하다시에 비동사 붙이지 않아요. I am 고야, I 고야. I 고잖아요. 이러면 안 돼. 나는 가다이다야. 난 간다야. 난 가다이다. 이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 하다시에는 뭘 붙일 수 있냐? ing를 붙일 수가 있는데, 하다시에 ing를 붙이면, 이런 뜻으로 쓸 수가 있어. 뭐뭐 하는 것은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야. 뭐뭐 하는 중이는 무슨 시로 바뀐 거다? 어떤 시로 바뀐 거야? 어떤 요리하는 엄마. 됐습니까? 요리하는 중인 엄마.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하다시에 ing를 붙이면 이름시나 어떤 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나는 요리하다를 좋아하는 거야. 나는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다. 당연히 요리하는 것을 좋아한다 해야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I like cook이 아니고 뭐라고 했다? I like cooking. 어, 근데 앞에서 뭐 비슷한 거 듣지 않았어? 얘 대신에 쿠킹 대신에 뭘 써도 된다고 내가 방금 얘기했는 것 같은데. 뭐라고 해도 된다고 내가 방금 가르쳐줬냐? I like I like to cook 해도 된다고. 아까 전에 과학자 되다가 뭐였어? 과학자 되다. 과학자 되는 것이 뭐였어? 과학자 되다는 be a scientist인데 과학자 되는 것은 뭐가 되 나는 과학자 되는 것을 원한다가 뭐였어? I want to be a scientist였지. 과학자 되다라는 말 앞에 뭘 붙이니까 to를 붙이니까 있었는데 없어졌네? 오케이. 그래서 과학자 되다가 예를 붙여 과학자 되는 것 됐잖아. 하다시 앞에 to를 붙여도 뭐뭐 하는 것이 되고 ing를 붙여도 뭐뭐 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야. 나중에 좀 어려운 말로 to 부정사의 명사적 요법이니 동명사니 이런 어려운 말로 배우기 전에 선생님이 미리 쉽게 설명해 주는 거야. 지금 내가 지금 너한테 이건 동명사야 이건 to 부정사야 이렇게 얘기하면 뭐래 이럴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I like cooking도 되고 뭐 해도 된다? I like to cook을 해도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냐? What do you like? 라고 물었겠지. What do you, 뭐 좋아하니? 그랬더니 요리하. ing 붙이면 뭐뭐 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벌써? 여기도 마찬가지, sing의 뜻이 노래하던데, 요거 붙여서, 예, 안녕하세요. 노래하. 는 것을 좋아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I am watch가 아닌 이유. watch의 뜻이 뭐예요? 하다시니까 필요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stars인 이유.
그렇죠. 여러 개의 별을 보기 때문이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헬프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하다시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도와주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나는 엄마를 매일 도와주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I help my mom에다가 뭘 집어넣으란 말이야? not을 집어넣으란 말이고. 그렇죠? 하다시 안에 뭐가 숨어 있다가, do가 숨어 있다가, don't help를 만들어준다는 건 옛날에 많이 설명했죠. 그 다음에 what do you want to say의 뜻은 너는, you는, what을 뭐 하다야, 뭐 하는 것이야. 말하다를 원해, 말하는 것을 원해. 말하는 것을 뭐 하니? 너 무슨 말 하고 싶니? 이 뜻이죠. 그쵸? 자, say의 뜻이 뭐예요? 말하다죠. 무슨 시예요? 하다시 앞에 뭐 붙였어요? 그래서 말하다가 뭐로 바꿨어? 막혔어? 말하는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to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오늘 중요한 거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다시를 다른 시로 바꾸는 방법. 하다에서 말하다를 말하는 것, 요리하다를 요리하는 것 바꾸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라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